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황은 기본,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숨은 특진주 발굴의 대가, 안전성, 정확성은 물론 수익까지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대박 플러스와 함께 기업 탐방의 원조 조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 2 여러분의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조민규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은 잠드시기 전에 혹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주무시나요?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뭐 핸드폰을 좀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머리에 베개를 쥐신 다음에 오늘 하루에 이제 고마웠던 분, 그 다음에 감사했던 일을 딱 세 가지씩만 떠올리고 주무신다고 한다면요. 세 달 후에 이렇게 꾸준하게 이런 그 고마웠던 일들을 생각하면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확실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마음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시청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02-3153-2611부터 2번, 무료 문자 013-3366-0110, 예,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sentv.co.kr 예,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에다가요, 궁금한 사항이시라던가 뭐 기법,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일단 시장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198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좀 밀려내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그 하락적인 베팅을 했었던 선물 쪽에서 환매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보였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한 5,700계약 정도 선물 매도를 보여주면서 지수에 대한 좀 상승을 제한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 뭐 코스피 지수,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조금씩 서서히 올라서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주인 뭐 정유 섹터라든가 화학, 그다음에 철강주들이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어떤 2분기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좀 나오다 보니까 이틀 연속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줬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2%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6월 말이 끝나게 되면 상반기 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역시도 2분기 실적 그다음에 향후 이제 올해 그 남아 있는 3분기, 4분기 우리 올해 전체적인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고 실적이 좋은 장에서는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사이에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한 뭐 둔화 그다음에 뭐 그 어떤 국민적 참사였죠.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어떤 2분기 실적, 그 다음에 원화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맞물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과연 어떨 것이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예상하는 어떤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아니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실적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어떤 잠정적인 부분이라던가 실질적인 그 기업에 대한 그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가자, 뭐 이런 심리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어떤 부익부 형상이 좀 시장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에 대한 차별화가 상당히 크게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어떤 그 수급적인 악화일로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가지고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급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변화의 형태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는 사실상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다음 수를 두기 위한 준비를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한
한 달 정도 계속해가지고 좀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뭐, 하락을 했거나, 단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군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라는 것 자체가 시원하게 좀 뻗어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7월 달, 초반 정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시원하게 뻗어져 나갈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좀 지수가 좀 쉬고 있고, 종목군들도 좀 힘이 없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겠지만, 한 1, 2주 정도, 뒤 시점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이번 주 제가 월요일날 그 말씀드렸던 지수 밴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밑으로 봤을 때는 1963포인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1985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 뭐 한 10포인트 정도 해서 1994포인트 이상권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달에서는 가장 좀 지켜줘야 되는 그 지수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1994포인트였었는데, 1994포인트를 하회한 이후에 그 자리를 시원하게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있어서의 지수의 저항대는 1994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정도가 단기적인 기술적 저항으로 자리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항이 이제 그 정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지지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지 자리 구간 까지 좀 그 시간과 폭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사실상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주간인데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2000포인트 이상권에 가면 물량들을 좀 두드려 맞으면서 주가가 좀 쉬어 내려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 지수가 좀 받쳐주면서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어떤 선물 매도하고 연속해가지고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하는 어떤 그 방향성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그 헷지를 좀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상승 방향성을 좀 이끌어줘야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승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분기 실적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과연 어떨 것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8조 대까지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발표했을 때 8조가 넘어가느냐, 영업이익 기준으로 8조가 넘어갈 것이냐, 혹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8조 이하권까지 갈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단기적인 시장과 어떤 그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불확실성적인 부분이 해소되는 관점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서부터는 이제 바닥권에도 주가가 이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 어떤 2분기 실적, 그 다음에 3분기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3분기 때 10조를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가 그닥 좋지 않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부분들이죠. 시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들은 안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앞을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 때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좀 정체되고 쉬어가는 흐름들, 그다음 혹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 아마도 뭐 대외적인 불확실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이라크와 관련된 얘기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런 우려감들이 아직 심리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기업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좀 꽁꽁 얼어있는 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상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게 말씀드린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볼 때는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좀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형성됐었던 1960포인트 이하권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수 자체는 그렇지만 뭐 종목군들은 좀 상이한 흐름들을 좀 나타내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추시되, 확실하게 그 시장과 종목이 연동해가지고 이제 어떤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까지는 일단 확실한 좀 저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당분간은 박스권이 예상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이 연속적이죠. 그다음에 지수가 상승을 할 만한 종목군들이 올라갈 만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부족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거나 혹은 이제 계속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좋다,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빛이 보이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사실상 시장이 많이 남아있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대밀리고 또 아주 주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들이 고평가 구간에 있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하락을 하면 단기적인 또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계속해가지고 어떤 그 박스권의 트렌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 우려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털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적인 지수의 저점은 한 1948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950포인트를 살짝 좀 하회하는 정도까지 하락을 좀 해줘야 실질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기간적인 형태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루 정도 상승하면 뭐 하루 정도 다시 한번 밀리고 또 하루 정도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또 기술적으로 또 반등이 들어가고 하면서 약간은 좀 지수의 하방 경직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대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큰 그림입니다. 지금 주식을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지만 큰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사야 될 때냐 혹은 아니면 지금 주식을 잠시 쉬어야 될 때냐고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서서히 주식을 사야 되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시장 지수가 2000포인트 우리 2014년도에 가장 높았던 코스피 지수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략 뭐 2020포인트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그럼 과연 우리나라 지수가 2020포인트에서 끝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사는 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다시 한번 2050, 21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번이 사실상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저가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낙폭과 대주 종목군들이 있고 이런 종목군들은 기업적인 가치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서서 이제 바닥권에서 바닥을 탈피하는 신호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고 있는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음 차기적인 주도주 현상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찾으시면서 큰 그림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시장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차후에 기대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선물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6월달 만기 이후에 동시 만기 이후에 지금 선물 쪽의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좀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한 어떤 상승 방향, 하락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할 때 외국인들 어떤 선물 매도 규약수가 크게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면 만 계약 이상, 12,000계약씩 이렇게 급격하게 어떤 매도 규모를 늘려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크게 한번 하락에 대한 베팅을 했다가도 하루 이틀 만에 다시 한번 또 환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을 좀 잡아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현재까지 어떤 누적적인 규모를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현재 어떤 선물의 어떤 누적 규모를 보면 아직까지는 하락 쪽에 좀 베팅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좀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까지는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눌림목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예측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좀 저점권에서 반등이 들어가고 확실한 지지라인을 구축한 종목군들 위주로만 편입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수로 지수의 어떤 구간대를 좀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950포인트 정도까지는 지수의 하락을 좀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주가적인 하락을 본다고 한다면 저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갔었고 두 번째로 또 저점을 잡고 또 기술적인 단기적인 어떤 상승 트렌드가 강해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0포인트를 넘어갈 때 대략적으로 1930포인트 중반권역에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파동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큰 폭의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랠리적인 형태의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마찬가지로 3월달에 있었던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2010포인트를 갈 때도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확실한 건 이번에 형성됐었던 지난 4월달, 5월달 초순에 형성됐었던 저점을 하회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전제를 좀 깔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196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초반대까지는 지수가 한 차례 정도 더 밀려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앞서서 보시면 이 뒤쪽에 매물 저항이 지금 빽빽하게 좀 쌓여져 있습니다. 202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권에 있어서 그래서 이 구간대를 확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랠리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러면 반대로 지수가 한 차례 정도 아래쪽으로 쏠리면 시장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하락이 한번 진행됐다가 저점을 닫고 다시 한번 돌아서 나가는 그런 정도의 흐름들이 나와줘야 실질적인 어떤 시장의 안전판이 좀 확인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주봉의 좀 모습을 보시면요. 계속해가지고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는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의 모습보다는 사실 주봉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규칙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상승을 하고 대략 한 3, 4주 정도 또 쉬고 또 한 달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또 2, 3주 정도 또 쉬어나가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주봉상에서 보면 4주 정도 휴식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4주 정도 휴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상승 랠리와 함께 하반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싼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저점권에서 좀 올라온다고 한다면 예상 외에 큰 폭의 상승 흐름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 지금 그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궁극적인 방향성은 뭐냐면 지금 당장에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 지금 당장에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봤다가 확실하게 좀 싸다라는 인식이 드는 구간 쪽에서 과감한 좀 베팅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설명드렸었는데요. 사실 뭐 지수를 맞추고 지수를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특별하게 내려갈 만한 뭐 악재가 있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좋아가지고 막 큰 폭의 상승을 할 것 같냐? 뭐 이런 흐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약간의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기존의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을 한번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유니테스트가 조금 쉬었죠? 쉬고 있습니다. 한 20% 넘는 수익을 냈다가 지금 한 10%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아일텍 역시도 뭐 10%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인포피아, 그 다음에 LIG, ADP,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포메탈 정도가 포트폴리오에 지금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방송상에서는 없는 종목이지만 뭐 삼립식품이라던가 리노스 같은 경우도 뭐 상승이 큰 폭의 어떤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었었는데 뭐 남겨진 종목군들을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초라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계속해가지고 유니테스트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드렸었고 앞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쉬고 있는 구간대인데요. 일단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주가가 쉬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2,600원 정도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3%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월봉상에서 나타나는 저항 구간을 일단 진입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상승이 들어갔었던 2,200원 정도의 지금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 구간대까지는 좀 하락이 진행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BW 물량에 대한 추가 상장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은 과거서부터 계속해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 불확실성적인 해소의 측면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그 이슈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좀 흘러내렸다. 주가가 하락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한 측면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가지고 회사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좀 안 좋았던 흐름들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 특히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부터 새롭게 또 추진되는 어떤 사업군과 수주에 대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도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쉬었으니까 약간 좀 물량을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는 구간대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아엘텍입니다. 동아엘텍 역시도 최근 들어서 뭐 코스닥 시장 쪽이 좀 약하죠. 장비업종도 그렇고 뭐 쉬어가는 가는 종목 몇 개 종목을 빼고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코스닥 쪽은 계속해가지고 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동아엘텍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좀 하락이 진행된 이후에 7,000원 초반대에서 저점을 좀 확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점권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리는 구간 쪽에 좀 진입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약간의 어떤 쉬어가는 구간, 그다음에 단기적인 이제 하락 이후에 약간 좀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제시해드렸던 9,000원 이상권까지도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포피아 그다음에 메라이즈 ADP가 있는데요. 지난주 설명드렸던 이제 포메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메타 같은 경우도 그 6월 초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점을 한번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 구간은 이제 21선이 우하향하고 있었던 21선에 대한 지지 구간 때까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러한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현재 어떤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V자로 어떤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거나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종목군들을 보면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지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탐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회사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실감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혹은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그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좀 주식을 정리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단기적인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가지고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종목 역시도 그러한 흐름인데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히려 예상 외에 큰 폭의 어떤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뭐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저점에 대한 이탈권만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은 뭐 짧게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본격적으로 탐방이 진행됐었던 종목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요. 제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단기적인 성향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뭐 중기적인 성향, 그다음에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기업 탐방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조금 시간을 좀 길게 보시고 이 회사가 좋아지는 모습과 함께 진짜 투자자적인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나중에 좋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탐방을 갔었던 종목은 이제 그 대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지금 제가 대구까지 갔다 와서 그 회사 담당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공장을 한번 좀 견학을 하고 왔고요.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점진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구나. 그리고 올해보다는 사실상 이제 내년 정도가 훨씬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대한 어떤 주가 실적도 마찬가지인데 안 좋았던 흐름들이 단기간에 확 좋아지진 않거든요. 근데 점진적으로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있어서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사실상 찾으려고 기업 탐방을 하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어떤 단기적인 어떤 급등 형태가 나타나는 종목군들을 찾기 위해서 멀리 대구가 같이 갔다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역시도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요. 방송 잘 보셨다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맥스로텍이라는 회사입니다.
2012년도 7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모가가 7,000원이었고요. 현재 주가가 뭐 4,000원 중반권에 있으니까 공모가 이하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떤 그 보통 그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었는지 안 좋은 기업이었는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신규 상장됐던 종목군들 보면 단기적인 어떤 그 급등 추세를 좀 보여줬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스닥에 그 기업이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된 이후에 3년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지금 2012년도 7월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업이 상장할 때보다 훨씬 더 싼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작기계죠. 공작기계에서 뭐 선반이라든가 뭐 밀링 머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겐트리 로봇 시스템이라는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 그 산업 공정, 그러니까 공장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의 어떤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과 관련된 엔진 실린더 부품을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핵심 사업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이제 자세하게 어떤 그 설명과 이제 그림들이 나오게 되니까 뭐 넥스로텍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사업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맨 아래쪽에 이제 PKM이라고 하는 또 신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엔진 부품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향후에는 뭐 PKM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 신성장 동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탑재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하나씩 어떤 사업부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좀 좋아질 수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을 이렇게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로버트 8 같이 생긴 이런 그 제품들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공장에 있어서 자동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 자동화 쪽에서도 이제 물류와 관련된 이 그 제품이라던가 무거운 부품들을 이제 그 옮겨 놓는 그러한 어떤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과 관련된 부품 사업들을 그 자동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기아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쪽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을 하게 되면 맥스로텍이 하고 있는 이 공장 자동화 설비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문이라든가 뭐 엔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작업장 쪽으로 이제 옮겨 놓는 그런 자동화 부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을 좀 크게 보시면 여기 그 맨 그 왼쪽이죠. 화면 보시는 이제 붉은색이 보이시는 부분들이 보이실 텐데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바 형태의 어떤 그 트레일이 있고요. 그 안쪽에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맥스로텍이 하고 있는 그 로봇 장비가 이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건 정말 무슨 로봇 8처럼 생겼는데 저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약간 소형, 중소형 어떤 제품들을 이송할 수 있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쪽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이제 그 발생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공장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나타났었던 겐트리 로더라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를 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 이런 쪽에 있어서 어떤 수주가 조금 축소가 되면서 실적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년도 실적 이상 건까지도 이쪽에 대한 부분 매출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좀 집중해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국내 쪽에 있는 뭐 완성차 업체라고 한다면 뭐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뭐 삼성이라던가 뭐 GM 대우, 그 다음에 쌍용차 정도로 들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쪽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장을 새로 짓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라던가 뭐 미국, 그 다음에 남미 쪽에다가 새롭게 또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수출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장 증설 물량들을 믹스로텍 역시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런 쪽에서의 수주가 계속해가지고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설비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올해 1분기서부터는 정상적인 어떤 수주의 흐름들을 이어져 나가고 있고 오히려 해외 쪽에 대한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 대한 그 시장보다는 이제 해외 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매출에 대한 확대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업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제가 탐방을 가가지고 기업 담당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어떤 그 겐트리 로더라는 시장 자체가 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장도 아니고 뭐 어떤 커다란 어떤 그 시장의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현대 기아, 그 다음에 현대 위아, 뭐 두산, 뭐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이제 외국계 회사들, 수입차, 수입 완성차 업체들의 그 수주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해가지고 업계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가 좀 기대되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는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에서 큰 폭의 어떤 그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큰 장비들 위주의 어떤 그 매출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서부터는 좀 작은 사이즈 그래서 부품 쪽이라던가 부품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 그 설비 투자가 증가할 때도 이 웍스로텍이 하고 있는 장비들이 또 들어가서 그런 어떤 그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완성차 그다음에 지금은 완성차와 해외 플러스 중소형 부품 회사들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매출 다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동차 부품 사업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뭐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문짝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범퍼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그 내장되는 뭐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자동차 부품 중에서 엔진, 가장 자동차의 핵심적인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엔진 실린더 블럭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관련된 회사를 다니면서도 실질적으로 엔진과 관련된 부품을 만든 회사는 사실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엔진이라는 건 사실 그 완성차 업체 쪽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나 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어떤 엔진을 생산을 하고 외주를 줘가지고 생산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가공할 수 있는 어떤 그 장비들에 대한 그 신뢰도를 많이 얻어서 실질적으로 엔진 실린더 블럭을 생산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쪽 부분들이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점진적인 그 매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으로 다가 바뀔 수 있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증설이 일어나야지만 단기적인 어떤 매출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었었는데 뭐 자동차 부품 특히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차가 팔리면 팔리는 대로 계속해가지고 어떤 그 판매량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 어떤 실적과 매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기여가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엔진 쪽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회사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매출 안정화를 또 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까지는 상당히 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엔진의 거의 몸뚱이죠, 몸뚱이. 몸뚱이적인 측면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새롭게 엔진 실린더에 들어가는 그 헤드,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들까지도, 그 생산을 하게 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한 매출 확장이, 올해,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신사업 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 로봇 팔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반이나 어떤 기계 장비들을 보면 기존에 이렇게 박스형으로 돼가지고 네모난 그런 형태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신사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새로운 어떤 PKM이라는 사업은 뭐냐면 로봇 팔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절삭이라던가 세적, 세척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새롭게 또 그 개발을 해놨고 지금 새로운 매출처를 또 발생을 시키려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그 이 기계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매출과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회사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쪽과 관련해가지고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좀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다각도의 어떤 새로운 장비들을 몇 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큰 반향을 좀 일으켜 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기존에 했었던 사업부 외에 새로운 어떤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성장이 좀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요.
2011년도에 460억 정도 가까운 매출을 좀 기록을 했다가 2012년도에 약간 좀 주춤을 했었고요. 특히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억 정도까지 이제 매출이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상반기 그다음에 1분기에 대한 실적을 추정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2012년도 수준 이상 정도까지는 올해 좀 매출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의 차후에 주가에 대한 위치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적과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400억 정도에서 한 450억 정도의 매출이 이제 발생할 걸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가 되면 상당히 새로운 어떤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긴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대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익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2011년도에 71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2012년도에 45억. 그래서 2012년도 수준까지 어떤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3년도가 소폭 적자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올해 큰 폭에 있어서의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상당히 강력한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뭐 맥스로텍이라는 회사를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잘 알거나 시장에서 많이 노출된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사실상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탐방을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시장의 어떤 관심을 못 받으면서 좀 쉬고 있거나 소외된 종목군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숫자상으로 매출이 잡히고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회사가 정말 잘하고 있다.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올 때쯤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구간대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적인 실적을 좀 보시면 더욱더 확연하게 좀 느껴지실 텐데요. 작년도 1분기 실적이 80억 원에 5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좀 많이 매출이 축소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1분기 대비해서도 성장을 많이 지속을 했죠. 그래서 91억에 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고 이 부분들이 2분기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더 이제 커지는 어떤 성장의 사이클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를 더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올해 전체적으로는 뭐 흑자 전환은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2012년도의 어떤 평균적인 주가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 자동화 부분에 대한 실적 회복이 가장 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이런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연간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올해 1분기서부터 상당히 안정화를 찾는 모습들이고 2분기서도 계속해가지고 좀 수주가 지금 그 수주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안정적인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엔진 쪽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 부분은 기존의 어떤 매출에 대한 기복이 나타날 수 있는 매출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어떤 그런 그 편차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엔진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커지고 매출에 대한 비분들이 차지하는 비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에 대한 안정화를 이제 깨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가지고 회사가 조금씩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시점이 아마도 내년 올해 하반기서부터 이제 내년 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큰 폭의 어떤 성장 그다음에 회사의 성장과 함께 주가의 어떤 그 반영되는 부분으로 나타나시면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267억, 상당히 좀 작은 회사입니다. 정말 이제 스몰캡 중에서도 그냥 스몰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한 500억 정도에서 제가 대구에 있는 공장
쪽에 두 군데 공장이 있는데 본사가 있는 공장이 있고 또 성주 쪽에도 또 한 두 배 정도 넘는 큰 규모의 어떤 그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PBR로 한 1배수 정도. 그래서 기업적인 가치에서 뭐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한 50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를 한 6천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는 8천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한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요. 현재 주가 위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맥스로텍 같은 경우도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얼마 전에 이제 5월 달에 5월 후반부에 단기적인 좀 하락을 보여줬다가 최근 들어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면 뭐 바닥에 있습니다. 그냥 주가가 그래서 뭐 4,000원대 초반서부터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4,000원 중반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 공모했을 때 가격이 이제 7,000원 정도였으니까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주가가 좀 쉬었고, 기본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6,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는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공모가 정도 수준까지도,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가격은요, 뭐, 현재 구간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50원, 그 다음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 그래서 손절가는, 전 저점 구간이었다. 그래서 3,7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주가라는 것 자체가, 박스권에 대한 하단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3,7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면서 이 그 맥스로텍이라든가 어떤 중소형 스몰캡 기업들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한 번에 매수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 나가시는 전략들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큰 회사가 아닌데 뭐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하니까 막 왕창 사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주가를 좀 보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가 나가시는 것이 주가에 대한 안정적인 측면으로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상당히 좀 그 주가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맥스로텍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예, 본격적으로 시청자 포트폴리오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트로컴하고요. 예. 미디어 플렉스. 예. 메커스요. 예, 보유하시고 계신 종목 세 종목이시네요? 예. 예, 지금 미디어 플렉스, 큐로컴, 메커스. 상대적으로 이제 미디어 플렉스가 비중이 한 50% 정도 되시는데. 예. 예, 어떤 쪽에 좀 미디어 플렉스가 좋아가지고 좀 많이 사신 건가요? 이건 세 종목 다 그 TV에서 추천받고 산 거예요. 예. 아, TV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뭐 투자를 하실 때 그 예. 투자하시는 좀 생각하시는 수익까지 나타나는 기간이 얼마 예. 정도 생각하시고 보통 매매를 하세요? 기간은 보통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아, 한두 달 정도? 예. 아,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이렇게 중장기적인 스타일은 아니시고 예. 뭐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정도 이제 수익이 나면 이제 수익권에서 좀 이렇게 파시고 이런 식으로 예.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미디어 플렉스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미디어 플렉스가 예. 비중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 50% 정도 됩니다. 예. 예.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비중을 많이 그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요. 예. 이제 전망성이 있다고 보고 예. 좀 오래 가져가려고 일부러 좀 아, 이거는 한두 달이 아니고 좀 길게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미디어 플렉스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실 테니까 예. 예,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지금 뭐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올해 2월 달에 2,300원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정도 수준이면 거의 한 두 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180원 정도니까 요 정도 수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예. 예, 근데 이제 비중 자체가 낮은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기보다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 비중을 좀 과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주가가 좀 안정을 찾고 좀 그 상승을 하는 초기 국면이면 50% 정도 비중을 가감하게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지금 뭐 매수가하고 비중 자체가 약간은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될 때 분할적으로 좀 차익을 하시면서 좀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4,75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하락이 출발될 때 보시면 요 구간대에서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가격대가 오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아무래도 좀 그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때 돼서 아직까지도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는 본전 심리가 또 작용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4,750원 정도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매수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지금 현재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가격이 이탈되면 다시 한번 4,000원 이하권까지도 조정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셨던 가격권까지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만약 오게 된다고 하면 약간 좀 관리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큐로컴인데요. 예, 큐로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그 회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하더라고요. 예, 지금 3년 연속 계속해가지고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예,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예, 지금 보시면 빨간색만 보이시죠? 영업이익, 순이익, 그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숫자적인 네. 부분을 제외하고 빨간색이 나와있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적자를 내고 있다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종목을 좀 바꾸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기술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매수하셨던 가격 정도 그래서 1,300원 정도 요 정도로 좀 그 대응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1,300원 올 것 같아요? 예? 1,300원이 올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온다는 흐름이 나타나면 종목을 좀 바꾸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들고 가십시오. 보유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일단 지금 회사의 기업 가치보다도 좀 비싼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실적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서 종목을 좀 바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메커스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메커스는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 2,540원 정도니까 뭐 아주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예, 그리고 실적도 뭐 괜찮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게 말씀드릴게요. 예,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2,800원 정도 수준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2,800원이 도달한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파시기보다는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은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2,2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2,200원? 예, 이 메커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어떤 테마를 타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던 흐름들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를 하셔도 손절가 2,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800원이 1차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지만 2,800원 넘어가면 3,000원 이상권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좀 참고가 되셨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방송 좀 보시면서 참고는 하시되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목표가라든가 손절가, 특히 이제 손절가를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힘차게 한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매일 그 오전 8시 30분부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위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래서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온라인 방송을 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이 또 오셔서 궁금한 종목이나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분석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되시면 내일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 좀 하시죠.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공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힘든 시장이지만 연기 잃지 마시고요. 분명히 좀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